2009년부터 서울 패션 창작 스튜디오 설립한 이후에 뭐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팝세일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 지금 참여한 브랜드는 47개 브랜드입니다. 남성복의 민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고요. 또 알로곤이라는 브랜드도 저희 한국에서보다는 외국에서 먼저 유명세를 타고 역으로 오신 다음에 서울 패션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하게 되셨습니다. 반응 아주 좋고요. 저희가 특별히 광고를 많이 하거나 홍보를 하지 않는데도 알아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신진 디자이너들은 또 팔로 개척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자리로 해서 디자이너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신한 제품이 많이 있는데 가격대가 많이 싼 것들도 많아서 좀 좋은 것 같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옷을 저렴하게 한 곳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미스트는 여성스러움과 매니시함이 공존하고 있는 모던한 컨템포러리 룩이고요. 저희는 지금 해외 홍콩이랑 뉴욕 쪽에서 판매하고 있고 2014년 FW부터 국내 판매까지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창작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를 내고 이제 사무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기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창작 스튜디오에서 지원금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패션위크 진행하는 브랜드들은 그에 따른 홍보나 아니면 영상, 팝스토어 같은 그런 백화점이랑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